번째 주유뉴스 고입니다.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관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을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폐기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해서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기소는 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경우에는 회의록 삭제나 유출에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균형을 맞춘 것 같네요. 이제 NLL 정상회담 이야기는 검찰이 수사를 마쳤으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면서요. 이제 더 이상 논란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피로감이 많이 몰려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9월 9일입니다. 얼마 전 일본 아베 총리는 연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강하게 희망했습니다. 이런 아베, 9월 9일을 가졌습니다. 일본의 강경 보수 잡지인 주간 문춘은 아베 총리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국은 어리석은 국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곁에 간신이 있기 때문인데 그 간신이 누구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본에는 간신이 없습니다. 아베 총리는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공식 부인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다. 한국은 어리석은 나라라. 그래서 일본이 36년간 점령했었죠. 과거에. 그랬습니까? 네, 그겁니까? 그건 이웃나라 수상이 할 말이 아니죠. 그런 말 하셨다면은 그런 수상을 둔 나라가 어리석은 나라입니다. 화가 무척 나네요. 다음, 돌직구입니다. 지난달 말에 북한을 방문한 엘벡 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연설에서 기가 막힌 연설을 했습니다. 인민은 자유로운 삶을 열망하며 이는 영원한 힘이다. 어떤 폭정도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돌직구 발언입니다. 몽골 대통령 측은 북측의 제안에 따라서 연설이 이뤄졌으며 북측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이 두 단어만 빼고 하라. 네, 그래서 이거 빼고 잘 둘러서 말씀하셨네요. 김일성 대학에서 어떤 폭정도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고 연설하다니. 김정은이 이 뉴스 보면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 명 다칠 것 같네요. 파티입니다. 현호석 부총리는 어제 파티는 끝났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맞춤표를 찍었습니다. 칼을 빼들었는데 이 빼든 칼 이번엔 정말 제대로 쓰셔야겠습니다. 부채가 32조 원에 이르는 한국가스공사가 새 사옥을 짓는데 무려 2,900억 원을 쓸 예정입니다. 수영장. 네, 회사 안에 수영장. 그리고 축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야, 그리고 새로운 회사, 그 공사, 가스공사 안에 테니스장, 농구장. 뭐, 테니스장, 농구장 그런데 축구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요. 그야말로 호화청사를 짓겠다는 얘기인데요. 자, 공공기관의 빚이 얼마냐. 지난해 기준으로 409조 원입니다. 490조 원. 이미 나라 빚보다 더 많습니다. 공공기관의 빚이 정부 빚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캐나다, 인도네시아. 네,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도 너무 심각한 수준이죠. 그 빚 다 누가 갚아야 됩니까?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 정신 그만 좀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기업 파티는 영원히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59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